안녕, 갑! 형이야. 오늘 먹어볼 것은 배응동 비빔면 천지푸드의 대패 삼겹살. 이 대패 삼겹살 500g에 6,9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고기 소스입니다. 도네누 고기 소스라고 써 있는데 역시 이 소스도 천지푸드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랑 참기름이랑 이 소스만 넣으면은 파절이 무침이나 상추 무침 이렇게 바로 즉석으로 또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 고기에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요 소스도 같이 구매해서 먹으면 개꿀. 오늘도 역시 먹방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삼겹살과 비빔면 이 조합을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요? 또 돈에는 고기 소스를 활용해서 즉석으로 바로 만든 양상추 겉절입니다. 아, 양상추가 아니고 상추 겉절이지. 상추 깻잎 젓거리. 젓거리가 아니고 겉절이. 삼겹살 두께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밖에서 사먹는 대패 삼겹살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네, 그래서 더 좋아. 이 씹는 맛이 또 나거든요. 좀 두꺼워서 고기 소스에 살짝 고기에 그냥 후추랑 소금만 해서 구웠는데 잡내도 1도 없네요. 사실 이런 대패 삼겹, 냉동 대패 삼겹 이런 거는 고기 잡내가 좀 중요한데 냄새가 1도 없네. 아, 제가 이거 지금 추석 쭉 끝나고 바로 촬영을 하는데 추석 때 지금 너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사실 라면 4개를 끓였는데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남은 고기들은 제가 저녁에 요거 삼겹살 덮밥으로다가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